여기야. 오, 잠깐만, 알비노, 알비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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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박. 자, 여러분, 일주일 뒤입니다. 아, 그때 너무 아른아른거려서 한 번 더 방문을 했어요. 황금 알비노. 안시 이 자식 어디 갔어? 에이, 여기 뭐 있는데 저거는 아니겠지? 아, 여기 있으면 뭔가 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아, 요런 데 붙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지금 어떤 통발이 있는데 그거 진짜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물자리 세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아우, 좋는데다. 에헤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던져놓은 건가? 와. 일로 슬슬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벽 쪽 있잖아요. 이 가생이 쪽에 참 의문의 생명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구비천 하면은 여러분들 구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외종들이 사람들이 이게 재밌어서 방생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얘네들이 잘 살라고 진짜 좋은 마음에 방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다양한 생물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아, 이건 뭐지? 동사리 같아요. 동사리 새끼 이거는. 하이루. 뭐가 있어요? 플랫고 있어요 또? 이렇게 큰 거. 손으로 잡을까요? 아, 아니.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엄청 커, 엄청 커. 이거 머리가 어디 쪽이지? 위쪽. 손으로 잡을까요, 제가? 아, 제가 손으로 잡을게요. 아, 있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야, 오. 오, 얘 꾹꾹 소리네요. 오케이. 오늘 첫 수확. 또 와도 또 있네. 또 와도 또 있네. 항상 장애물 아래 붙어 있는 거예요, 얘가. 얘 지금 이거 뭐죠? 빠가사리처럼 실제로 약간 진동이 느껴져요. 아, 빠각빠각 하나봐요. 지금 가슴 지느러미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오! 소리 들으셨어요? 뼈 비비는 소리. 드릴게요, 아니. 아, 그래 그래. 네. 아니면 난 손으로 말고 저걸로 잡아. 네. 여기 있어요 한 마리. 근데 아까 세가비가 오인트 형님 찾았는데 제가 잡았잖아요. 아, 이제 형님이 잡아보십시오. 와. 구피 진짜 많다. 와, 이거 구피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우리나라 이 하천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이 구피가 살아가는 게 참 신기하네. 뭐예요? 황금 구피? 알비노는 아니네. 황금 구피. 이 구피 왜 이렇게 많아? 와, 쟤 엄청 이뻐. 색깔 봐. 이게 우리나라에 산다고. 지금 여기에 조금 다른 어종인 것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 좀 큰 거 있죠? 구피가 아닌 느낌인데 조금 뭔가 좀 커 보이거든요? 얘 좀 이상하게 생겼어. 형님 이거 뜰채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 좀 이상해. 구피 같지 않은 약간 특이한 발색과 눈의 발색을 띄고 있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여기 있는데 뜰채 필요해. 잠깐 오지 마세요. 아, 왜냐면 물살 때문에. 큰 걸로 할까? 아, 그걸로 되겠어? 아, 큰 걸로 할게요. 뭔데? 네? 아, 저도 몰라요. 구피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얘가 되게 잘 숨어있거든요? 여기 있다. 잠깐만요.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아, 얘 눈치챘어. 잠깐만요. 눈 색깔이 좀 빨개가지고 이거 확실히 다른 열대어종 같아요. 여기 끝에 있죠? 잡혔다. 예. 좀 다르죠? 예. 잡았어? 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앞에. 앞에? 여기 있잖아요. 얘 들어 있잖아요. 여기 조그만 거. 지금 뭐야? 좀 다르죠. 조그마지 않은데? 아, 눈이 빨개서 그래요. 제 말은. 구피 아닌데? 구피 아니죠. 아, 또 있네. 이거 뭐야? 다른 거 맞죠, 형님? 완전 다르다. 이거 다른 거야. 다른 거 맞죠. 제가 그럼 올려 볼게요.
다른 거 맞죠? 아, 아마존에서 봤던 걔네. 오, 야 잠깐만. 눈이 빨개서 제가 알아봤어. 아, 와, 다른 거 맞죠? 이거 민물고기 아니야, 우리나라 민물고기. 에. 또 이거 누가 방생했냐? 흔한 친구 아니에요? 뭐 공주판에서? 어, 입 자체가 특이한데? 얘 한번 제가 들어가 봐도 되나요? 눈이 빨간 거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비늘이 구피 발색이 아니었어요. 보이시죠? 완전 달라. 에. 피라냐 같다, 턱이. 어, 아래 턱이 더 큰 거 보니까. 네? 김구라 먹고. 우선 통에 넣어볼게요. 오케이. 와, 오늘, 오, 오늘, 왜, 오늘따라 이렇게 변요한 씨 닮았지? 나 죽일라 그런다. 어? 자, 근데 여러분들 진짜 확실히 이상하죠? 여기 좀 이상한 어종들이 나와요.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네, 저기 변요한 씨도, 예. 네. 여기가 제가 왜 여기를 탐색했냐면, 이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물살이 좀 약하고, 이런 숯불들이 많아서 조금 집중적으로 봤는데, 여기 지금 한 마리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방생을 하지 마세요. 막 이상한 어종을 하지 마세요. 지금 방금 잡은 어종도 굉장히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소심한 종 같긴 한데 이런 데 박혀 있네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다양한 생물 좀 잘 기르고 싶어요. 그렇게 자꾸 방생하시면. 오, 야야야야. 아, 깜짝이야. 아니 뭐 누면 다 잡혀. 이거 여러분들 주작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잡아보세요. 이 붕어도 왜 갑자기 나와. 깜짝 놀랐네. 당장 여기만 봐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그냥 송사리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구피 치워드립니다. 네, 굉장히 수류가 얕은 곳에서 잘 버텨나가고 있고 알비노도 있어요. 우와, 우와, 왜요? 와, 이거는 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슴 지느러미 여기랑 등 지느러미 여기 조심해야 돼요. 어, 진짜 크다. 성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 진짜 커. 와, 이게 안 왔고 도망가겠다. 아니, 이게 바닥이 있었어요, 그냥? 어, 바닥이, 돌탱이 있었어, 여기. 이야, 진짜 아직도 많이 나온다. 여기 맞나 봐요. 그러게. 예. 형님, 필체로? 필체로? 저 해도 돼요? 너가 해도 돼. 근데 이렇게 커? 근데 안 보여요. 요거야, 요거.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왜, 잠깐만. 저, 뭐야? 대박이지. 잠깐만요. 어, 형님, 혹시 촬영해 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걔가 수중에 타내가지고 잡아줬어. 야, 이거, 대박. 엄청 큰데? 와, 씨. 엄청 커요. 어, 네. 엄청 커. 30cm는 넘어. 요건 거 같은데? 어, 그거. 잠깐만요. 아니에요. 낙엽이에요. 아, 그럼 위로 올라갔어, 위로.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낙엽? 아니. 봤지. 진짜 커. 진짜 컸어. 진짜? 한 35에서 한 40은 됐어. 피크 자체가 엄청 많이 커지긴 하더라고. 어. 와, 이렇게 큰 피크가 있다는 거는. 진짜 팔뚝만 했어. 와. 여기 있었어, 여기. 발견했어요? 아, 아니에요. 아, 이거 어떻게 갔냐. 너무 아깝다. 조심해요, 거의 깊어요. 와, 근데 여기 진짜 구피가 많은데, 보세요. 뜰채 안에 아무것도 없이 해놓고, 구피 한번 잡아볼게요. 한번 잡았고 또 잡아볼게요. 아, 많이 안 잡혔네. 자, 보이세요? 와, 보이십니까? 이게 한국에서 잡히는 열대어 구피들입니다. 이야, 진짜 알비노부터 해서 진짜 화려합니다. 와, 와, 곳에 쇼크 먹은 애들도 있어. 지금 겨울이어서. 자, 여러분들 이게 다 구피입니다. 보이세요? 조그만 알갱이들이 같이 생긴 것들이 싹 다 구피인데. 와, 근데 진짜 아까 발견한 플래코 진짜 컸다. 와, 결국엔 좀 빨라서 못 찾았는데. 와, 이 구피천이 또 이러니까 물자락까지 이렇게 나와주네. 쟤는 걸어다니냐? 신기하구만.
여기 금방에 어디 있을 텐데요, 맞죠? 커가지고 눈에 띌 텐데. 와, 아,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 이거 진짜 뭘까? 이거 아시는 분들 댓글을 부탁드리는데, 입이 좀 특이해요, 확실히. 머리 끝이 검고. 네. 그리고 얘 진짜 크다. 아, 근데 얘가 짝을, 컸어, 이거의 길이만 두 배 이상이었잖아요. 맞아. 와, 걔가 왠지 못 채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한번 탐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위쪽으로. 네, 여기 좀 찍어주세요. 여기 뭐 있거든요, 주황 색깔. 저기. 어. 아, 진짜. 아, 안 보여. 안 돼. 아, 안 돼? 와. 뭐지? 잘했어. 잘했어. 여기 있네. 골지로 갔어, 골지로. 그쵸, 여기 있죠. 있어. 제가 찾아서 잡아볼게요. 오케이. 아니, 이 자식. 뭐야, 이거 플래티 같은데? 나왔다. 잡았다. 여기. 어, 그래. 얘는 구피가 전혀 아니야. 얘 뭐지? 어, 뭐야? 몰리. 어? 얘는 완전 또 다른 종인데? 이거 몰리 아니에요, 이번에? 몰리네. 맞다. 이게 무슨 몰리지? 야, 몰리도 있어. 얘가 아까 그 열목에 있었어, 열목에. 야, 어떻게 또 발견했다. 아, 야. 아, 이게 제가 부피가 이게 물을 붙이면 많잖아요. 처음 발견할 장소가 여기에요, 여기. 와, 완전 여울이구나. 네. 아, 그렇게 해서 발견했던 거야? 네. 와. 근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게 부피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보인다. 어, 다 보인다. 아. 자,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제 그만 잡으려고 해요. 여기 통에다가 물 좀 받아서 아까 그 특이한 열대어들 두 마리는 제가 가져갈 겁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래도 2회차까지 해서 우리나라에 없어야 할 생물들 한 6가지는 잡은 것 같아요. 진짜로 5가지, 6가지? 와, 여러분들. 어, 여기는 무피천인데 아마존 물고기가 진짜 잡혀요. 우와, 이거 진짜 미치겠다. 지금 유튜브 난리 났죠? 근데 심지어 제가 굉장히 열목, 그 엄청 센 데에서 이 핑크 색깔이 보여서 구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봤더니 약간 몰리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거 나 진짜 태어나 처음 봤는데 참붕어 같이 생겨서 이제 봤는데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려서 갈 건데 죽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토종 물고기들과 외래어종, 아마존 어종들이 섞여서 나와요. 저 몰리는 아마 개량종인 것 같고 미국종입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인가?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밤늦게 오고 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아, 얘네 죽었구나 라 생각했는데 수온이 낮고 기포기가 없어서 조금 해롱해롱 했거든요. 근데 어제 구피천 처음에 갔을 때도 제가 이제 마우스 플래티라는 것도 잡았고 그 다음에 L144인가 114에 이제 알비노 안시 같은 거 그런 것도 발견을 하고 플래코도 잡았는데 이번에 혹시나 해서 이런 게 있을까 했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어제 여기다 잡아서 갖다 놓고 아침에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선은 꺼내서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어종인지 저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어종은 절대 아니고 이 친구가 그 수족관에서 흔하게 파는 그런 마트에서 파는 그런 물고기래요. 자, 아무튼 얘네들은 똑같이 투입이 될 예정이고 이 물은 애초부터 저기 사육장의 물을 제가 퍼와가지고 그냥 바로 한번 투입을 해볼게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래종들이 이렇게 많은 건지 심지어 손바닥 한 30cm 이상 되는 여기서 한 요 정도 되는 물론 물속이라 더 커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과장하면 더 크거든요. 거의 30cm 이상 40cm 정도 되는 그 플래코를 발견했는데 제가 다음에 또 가서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시고 그러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생물 유기하는 사람들 발견되면은 바로 그냥 잡아다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진짜 찐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잘 기르시는 분들이 갑자기 사육을 못하든지 수익 끊기가 된다든지 유통이 안 되다든지 굉장히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시는 생물을 만약에 못 키우게 된다 그러면 근처 수족관 또는 샵 또는 지인분들에게 좋은 주인을 찾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성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유지시켜주는 게 여러분들의 생물을 키울 때 책임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해 눌러주시고 다음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작이 누구냐?